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시리즈냐? 제가 미리 공지하긴 했지만 바로 원브랜드 베이스 제품 리뷰 시리즈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그 시리즈의 첫 번째는 바로 짜잔! 이니스프리 쿠션 비교 리뷰입니다. 이니스프리에서 라이트핏 쿠션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그걸 사러 갔는데 다른 쿠션들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비교 리뷰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해왔고요. 이 세 가지 쿠션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이니스프리의 신상 라이트핏 쿠션 5가지 컬러로 23,000원에 출시됐어요. 저는 그중 21N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내장 퍼프 윗부분이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 눈가나 코 옆부분 바르기 용이했어요. 일반 스펀지가 아닌 메쉬망으로 돼 있어서 퍼프에 좀 더 균일하게 묻어나더라고요. 발림감은 촉촉하고 쿨링감이 있어서 바를 때 시원하니 느낌이 좋았어요. 커버력은 엄청 높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자연스럽고 얇게 은은한 광채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덧발라도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게 이 제품의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때문에 수정용으로 덧발라도 뭉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밀착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머리카락이 잘 달라붙더라고요. 손에 갖다 대거나 머리카락이 붙으면 바로 자국이 남아서 그 점이 제일 아쉬웠어요. 건성 혹은 복합성 분들이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을 듯 합니다. 스키니 커버 핏 쿠션은 4가지 컬러로 20,000원에 출시됐어요. 라이트 핏 쿠션과는 다르게 동그란 퍼프에 스펀지망으로 돼 있어요. 발림감은 촉촉하지만 마무리감은 세미매트한 제품으로 건성분들은 다소 건조할 수 있어요. 때문에 기초 케어 단계에서 좀 더 보습에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커버력이 좋고 그만큼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해요. 두껍게 발리는 만큼 묻어남이 있고 찍힘 자국도 있었어요. 건성분들보다는 지복합성 분들께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4시간까지는 괜찮게 유지되다가 6시간 정도 지나면 확 무너지더라고요. 특히 저는 모공과 턱 쪽에 하얗게 끼이고 팔자주름에도 끼임이 있었어요. 재작년엔 잘 맞았었는데 올해 다시 써보니 또 안 맞네요. 수정용으로 덧발라도 뭉치진 않으나 늘 양조절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터핏 쿠션. 이것도 커버핏 쿠션과 동일하게 4가지 컬러 20,000원에 출시됐어요. 퍼프와 쿠션망도 커버핏 쿠션과 동일합니다. 셋 중 가장 촉촉하고 얇게 발리지만 그만큼 커버력이 낮아요. 여러 번 덧발라도 붉은기를 잘 못 잡는 편이에요. 커버력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비추천이고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광채 피부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아요. 가볍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잘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꼽자면 건성분들께 추천드려요. 지성분들은 사용 후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촉촉한 제품이라 그런지 밀착력이 다소 아쉬웠어요. 요즘 덥고 습한 날씨 탓인지 유분감이 다소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가을 겨울에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얇게 발려서인지 무너짐이 지저분하지 않더라고요. 덧발라도 뭉치지 않고 수정용으로 괜찮은 제품이에요.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헉슬리 모이스트 쿠션과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저의 이니스프리 원브랜드 쿠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나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보기란도 잊지 말고 꼭 체크해주세요. 이 시리즈로 보시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